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 19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전에 전해드렸던 AI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24 시리즈 관련 내용 전해드리면서 다양한 AI 기능 그리고 삼성 가우스와 구글의 생성형 AI 등 다양한 AI 모델이 이번 S24 시리즈에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S24 시리즈에서 어떠한 AI 기능들이 단독으로 지원될 것이고 어떤 AI 기능들이 OneUI 6.1로 업데이트함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도 지원이 되는지 OneUI 6.1 관련하여 계속해서 유출했던 베니 브러너를 통해 언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AI 기능에서 AI를 통한 비디오 후처리 그리고 비디오에서 촬영한 사물이나 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AI 지우개 기능은 S24 시리즈에서 단독으로 지원이 될 것이며 비디오에서 촬영한 사물을 편집할 때 클릭하면 최대한 지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테크투데이에서 전해드렸던 사진 사물 위치 이동, 뒤틀려진 사진을 정상적인 각도로 AI를 통한 후처리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 S24 시리즈 외에도 이전 기기들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며 생성형 AI 관련 채팅봇, 그러니까 ChatGPT처럼 번역을 맡기거나 삼성가우스에 관련한 기능들은 S24 시리즈 단독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를 통한 나만의 배경화면 생성,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 잠금화면과 홈화면에서의 날씨 효과 추가와 같은 기능들도 이전 시리즈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리하자면 삼성가우스 채팅봇, 비디오나 사진 촬영할 때 생성형 AI를 통한 후처리만 S24 시리즈 단독 기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 IT 관련 내용 언급하는 유저 아메드 콰이더에 의하면 고릴라글래스 아머라는 새로운 유리 소재가 사용되면서 빅터스 플러스가 사용된 S23 시리즈보다 내구성이 훨씬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아메드에 의하면 이번 S24 울트라에 탑재되는 티타늄 프레임 같은 경우 기존의 아마 알루미늄 소재로 사용한 S23 울트라보다 내구성이 56%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발열 제어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전작 대비 1.9배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하며 DDR5X 램이 탑재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24 울트라를 실제로 핸즈온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는데 해당 게시글은 저작권으로 인해 삭제가 됐지만 관련 게시글을 포스트했던 엘빈에 의하면 이번 S24 울트라의 카메라 후처리 같은 경우 S23 울트라보다 더 현실적이고 선명도 및 채도 부분에서 더 적절하게 HDR 처리가 되며 가장 큰 개선사항은 갤럭시 AI로 구동되는 스마트 기능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차오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 사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폰의 달인에서는 삼성 공식 사전 예약 상품 외에도 폰의 달인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상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폰의 달인에서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통해 기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폰의 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